When I was an entremet at a restaurant, there was this mashed potato dish. Had to make a batch of new mashed potato like every single night. We simply boiled the potatoes. While it's still hot, we had to peel it. It's really pretty damn hot. Like it is hot, it is time consuming. It's not an efficient way to prep. So I came up with this one question. Why don't we peel the potatoes before we boil it? Would it make any difference? And he said, yes, it does make a difference. If you peel the potatoes before boiling, number one, the texture will be very watery. And then number two, the potatoes are going to release more starch content. Theoretically, yes, but are you sure that it's gonna make a noticeable difference? It's always on top of the list for my favorite side dishes. Boiled until the flesh turns soft and fluffy. Press through a ricer for the smooth texture, and then finish with this rich, buttery, and creamy aromatic liquid that brings you complete satisfaction and sometimes even great childhood memories. Homemade mashed potatoes. 자, 이제 한국말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 굳이 뭐 한국말로 으깬 감자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mashed potato라고 할게요. 아무튼 오늘 실험의 핵심은 껍질을 삶기 전에 까느냐 후에 까느냐 이거를 놓고 보겠습니다. 감자는 일반적으로 삶을 때 찬물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 잠길 때까지 물을 넣어 주시고요. 이 끓이는 물에다가 소금 간을 넉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 두 테이블 스푼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감자 중에 절반은 지금 물에 이미 삶고 있고요. 껍질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껍질을 까서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로 좀 적셔 주신 다음에 까주셔야 이제 흙먼지가 많이 안 날리겠죠. 껍질을 까서 삶을 때의 이점은 이렇게 작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작으면은 익는데 시간도 그만큼 덜 걸리겠죠. 시간이 단축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사이즈를 좀 균일하게 맞춰주셔야 같이 똑같이 익어가겠죠. 남쌩? 자, 이제 매쉬포테이토를 맛있게 만들어줄 크림을 만들 건데요. 일단 고지방 우유 250ml, 저지방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생크림 125ml, 무염버터는 130g 이렇게 큐브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로즈마리 한 줄기, 그리고 타임은 네 줄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통마늘은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통째로 그냥 넣어주시고요. 월계수잎을 두 장 이렇게 같이 떨궈주시고요. 얘를 이제 데필 건데 정말 데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끓이지 마시고 그냥 살짝 데운다는 느낌으로 버터 녹을 때까지. 껍질 까서 넣은 감자는 벌써 거의 다 익었어요. 이렇게 찔러서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가면 끝난 겁니다. 1차로 물을 다 버리고 2차로는 이제 체에 받쳐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얘를 으깨야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포테이토 라이서를 사용하시는 건데 요거 인터넷에서 다 팝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껍질 채로 삶았던 애도 다 익었네요. 이제 물기를 다 제거를 하는데 어우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중한 제 손을 보호해줄 엄마의 손 요 핑크 장갑을 끼고 살살 이제 껍질을 까보겠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요거를 껍질을 살살 달래면서 까주셔야지 너무 세게 까면은 감자까지 다 날아가 버려서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두 개의 샘플이 준비가 됐습니다. 녹색 테이프를 붙인 애가 먼저 깐 다음에 삶은 애예요. 이 위에 아까 준비한 우유버터 크림 믹스 요거를 균일한 양을 부어주겠습니다. 이 감자랑 소금이랑 되게 친하기 때문에 시즈닝은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물론 뭐 맛을 보면서 뭐 너무 짜지 않게 조절해 주시고요. 얘를 이제 잘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걸로도 이미 맛있지만 난 더 맛있게 먹어볼 테야 하는 분들은 얘를 체에다가 스패출라로 꾹꾹 누르면서 한번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럼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제 결과물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껍질 채로 삶은 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 숟가락을 딱 떠보니까 무게감, 바디감 이런 게 그냥 매쉬 포테이토의 교과서예요.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뭐 아무튼 부드럽고 굉장히 고향의 맛. 그럼 나편하려고 껍질 까서 삶은 애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은 감자에서 물맛이 많이 날까 안 날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서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입씩 먹어보고 결론 나왔어요. 무슨 일생을 매쉬포테이토 연구에 바치시거나 아니면은 무슨 매쉬포테이토 회사 뭐 만드는 회사에서 R&D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 차이점 확실히 느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도 이렇게 두 개를 딱 옆에 놓고 비교를 해봤으니까 이 정도지 하나씩 나오면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승자는 누구냐 놓고 보면은 당연히 껍질을 까고 삶은 애입니다. 얘가 특별히 더 맛있다는 건 아닌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쉽게 할 수 있고 손도 안 뜨겁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더 편리합니까? 자, 그럼 실험 결과가 나왔으니까 얘를 가지고 셰퍼드 파이를 만들어 봅시다. You have my curiosity. Now you have my attention. 뭐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채소 손질은 가급적 사이즈가 비슷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근은 이렇게 미디엄 다이스, 양파도 미디엄 다이스로 쳐주시고요. 마늘은 이렇게 러스틱하게 좀 으깨신 다음에 살짝만 다져주시면 되고요. 파는 송송송. 파슬리도 있으시면 좀 이렇게 둘둘 말아서 얇게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고기를 익힐 건데 소고기 갈은 거 쓰시면 됩니다. 원래 오리지널 레시피는 양고기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소고기를 썼어요. 불고기 느낌이 나게. 고기가 다 익을 무렵 양파 미디엄 다이스 넣어주시고요. 바로 당근이랑 파 마늘까지 같이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이랑 후추 간을 살짝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무염 버터를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 위에 밀가루, 중력분을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익히시다 보면은 이 팬 바닥에 이게 뭐가 끈적끈적하게 붙어납니다. 이걸 펀드라고 하는데 이 위에 저는 비프 스탁을 뿌려서 팬을 디글레이징을 했습니다. 없으시면 치킨 스탁 쓰셔도 됩니다. 이 위에 설탕은 반 테이블 스푼, 진간장 2 테이블 스푼, 마무리로 참기름 2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얘를 이제 중불에서 들들들들 볶으면은 이렇게 살짝 찐득하면서 바디감이 있는 파이 필링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이제 오븐용 후라이팬에다가 밑에 깔아주시고요. 아까 손봐놓은 파슬리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 완두콩이 빠지면 안 돼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전 이거 냉동 완두콩이라 그냥 녹여서 바로 놨습니다. 이제 그 위를 이렇게 매쉬포테이로 싹 덮어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모짜렐라랑 체다치즈 섞은 거, 저는 이렇게 치즈를 많이 먹고 싶어서 좀 넉넉하게 놨어요. 그리고 얘는 섭씨 205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0분 동안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안에 다 따로 익힌 거기 때문에 지금 먹어도 되는데 브로일링을 3분 해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브라운색으로 나오죠. 자, 이제 약간 불고기 느낌이 나는 셰퍼드 파이 완성됐습니다. 아,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떠서 먹어야 됩니다. 참 맛있겠네요. 이 위에 치즈가 살짝 크러스트 같이 생겨갖고 오, 안에 내용물이랑 이게 받쳐주는 게 예술입니다. 이게 완전 양식 레시피인데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제가 약간 간장을 썼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예요. 느끼하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을 순 있는데 이건 원래 느끼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부드럽고 촉촉한 매쉬포테이토가 모든 걸 이렇게 싹 감싸주면서 입에 들어오는데 이 맛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솔직히 이번 영상에 매쉬포테이토 양이 좀 많았어요. 많아서 어떻게 소진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레시피를 쓰게 됐는데 예상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살은 찝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